그림이 혹시... 굉장히 많아요. 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고정관념을 1cm만 바꾸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오늘 주제랑 비슷하게 사랑을 사랑에 관해서 한 반 정도 다루고 있어서 이 책을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쉽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하다.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낭독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나간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나의 사랑이 부족했음을 배운다. 지나간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나의 배려가 부족했음을 배운다. 지나간 사랑으로부터 나의 웃음이 부족했음을, 나의 설렘이 부족했음을, 나의 관심이 부족했음을 배운다. 그리고 지나간 사랑을 통해 배운 것들은 새로운 사랑을 통해 실현된다. 지나간 사랑은 새로운 사랑의 스승이다. 그리고 사랑에도 어김없이 청출어람이라는 단어는 들어맞는다. 영센치님은 지나간 사랑한테 배우신 게 있으세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걸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모른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가장 후회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랑하는 연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뭐 이런 가족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저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세요? 저는 표현을 할 땐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말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생각하게 되면은 아, 이 표현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말을 못 하게 되니까 그냥 오글거리는 말도 그냥 바로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여기 오면서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래서 이제 방송을 어떤 방송인지 아니까 책을 머릿속에 그 넣고 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이다 보니까 그냥 내 머릿속엔 너밖에 없다 그냥 끝에 된소리 정도 넣는 정도 잘 잤어요 뭐 이렇게 뭐 힘들진 않았어? 막 이렇게 그냥 아쉽지 않았어? 어, 네 약간 좀 이렇게 끝가락 올리는 거 진짜 어, 좋네 좋아 아니, 좋아 좋잖아 진짜 너무 귀엽잖아 어머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